최영기의 이코노미스트 시간입니다. KF투자증권의 최영기 이코노미스트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뉴욕 증시는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오늘은 살짝 좀 눌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 상황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제 연말 이제 북클로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거래량은 사실 좀 줄어들고 있고 변동성도 다소 좀 제한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그 동향에 주시하는 가운데 이제 기술주 중심의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전일 뭐 미국 증시는 좀 약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결국엔 확진자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의 락다운 조치와는 다르게 이제 주요 선진국은 좀 보세 조치보다는 좀 제한적인 방역 단계, 뭐 부스터샷의 의무화 이런 것들로 대응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좀 크지 않은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거고 또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확진자 수가 결국에 정점을 형성하기까지는 뭐 이러한 그 팬데믹 우려가 이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최근에 그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격리 기간을 줄여 나가고 있고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를 자극할 만큼의 방역 단계로의 후퇴가 아니라는 점에서 좀 시장이 안도감을 좀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경제 지표 또한 좀 양호하게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그 미 연말 소비 시즌에 이제 소매 판매가 17년 만에 최고치로 상승하는 등 결국에 미국 경기를 회복을 주도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소비 지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초 그러니까 연말뿐만 아니라 연초에도 양호한 어떤 경제 지표가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연준을 비롯한 이제 주요 그 선진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 이런 것들을 좀 지지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위험차서 서로 심리가 크게 좀 훼손될 가능성은 좀 낮은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경기 둔화 우려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장이 조금 안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연 3회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이제 연준의 발표도 있었는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12월 FOMC 회의를 통해서 금리 전망 점도표를 통해서 보면 이제 내년도 원래 한 차례 금리 인상에서 이제 세 차례 금리 인상으로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금리 인상 시점도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빨라질 것이고 속도 역시 이제 이전보다는 이제 더 그 가속화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건데요. 이미 그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재연임 결정되는 순간부터 이러한 부분들, 그러니까 뭐 테이퍼링이 가속화되고 인플레이션 대응에 초점을 둔 어떤 통화 정책 방향성을 미리 계속 시장과 의사소통을 했었기 때문에 좀 시장의 어떤 예상 범위 내에 있다라는 점이 좀 그 텐트럼을 일으키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지금의 인플레이션 자체는 어떤 경기의 회복을 저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제 소비 심리의 부진으로 좀 나타날 수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이제 실질 소득, 뭐 실질 임금 이런 것들이 감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인플레이션 대응을 하는 어떤 미 연준의 통화 정책은 오히려 시장이나 경기에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공급망 병목 현상 이제 완화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이제 과거 델타 변이만큼의 충격이 아니라고 한다면 2022년 상반기 중에는 인플레이션의 압력 자체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뭐 주거비가 상승했고 또 원자재 가격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의 높은 인플레이션 압력은 계속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만
뭐 예를 들어서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인해서 크게 튀어 올랐던 가격들이 뭐 중고차라든가 신차 가격 이런 것들이 만약 병목 현상이 완화된다면 같이 좀 하락할 수 있고 또 최근에 주요 그 운임 가격 지수도 결국에 이제 정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고 지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좀 당분간 뭐 높은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만 상반기 중에 좀 변곡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본다면 테이퍼링이 3월에 종료된다 하더라도 곧바로 금리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저희의 전망대로 좀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이 세 차례까지는 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이 좀 있다면 오히려 좀 시장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공급망 병목 현상 완화가 핵심 키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내년 상당히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은데 우리 투자자들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지금 아무래도 오미크론 변이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아무래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부스터샷 물론 접종 율이 좀 올라가고 있고 뭐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기대 효과 등도 있긴 합니다만 아마도 오미크론 변이의 실효성이 있는 백신 개발이 백신 개발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좀 이러한 어떤 흔들림은 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 정상화 과정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이전처럼 무조건적인 낙제로 작용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류 중인 그 미국의 인적 인프라 법안이 만약 1월 내로 많이 통과된다면 추가적으로 경제 전망치가 상향될 가능성이 높고 또 관련 수혜 업종들의 상승이 좀 예상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와 2차 전지 등이 대표적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급망 병목 현상이 많이 좀 완화되는 시그널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단기간 좀 안정적인 대안으로 반도체라든가 자동차 업종 이런 그 업종에 국한된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와 자동차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